있는 구지 오토 캠핑장이라고 저희는 오늘 여기서 캠핑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게 카라반을 빌릴 수 있는데 여기도 시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되게 저렴해요. 여기 카라반 올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여기 화장실, 그리고 여기에는 뭐 드라이기랑 이런 청소기, 커피포트도 있어요. 전자레인지, 밥솥, 인덕션, 냄비, 프라이팬, 냉장고. 여기 옷 걸어놓는데 TV, 에어컨, 침대 이렇게 있습니다. 침대는 이렇게 네 개나 있고 엄청 푹신푹신해요. 근데 친구들이랑 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워 먹을 거예요. 아, 맛있겠다. 안타게만 잘 꼽으세요. 고기 잘 고르세요? 전문이에요. 저희 카라반에서 1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은행나무가 진짜 이렇게 커요. 이게 보호수. 400년 된 은행나무예요. 진짜 어마어마하다. 이런 걸 보고 나면은 약간 기운이 좋아진달까? 그리고 저기에는 지금 도동서원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 저기가 바로 도동서원. 여기는 ATV를 이제 탈 수 있는 코스입니다. 혼자 타는 건가요? 네. 어, 혼자 타는데. 여기 악셀레이터거든요. 네. 땡기면 가. 아. 도로를. 네. 멋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또 운전은 잘 하시거든요. 아유 잘한다. 어, 엄마 멋있어. 한바퀴 돌고 오세요. 거기 저기로 이렇게 틀어서 오시면 돼요. 여기가 진짜 반갑다. 재밌지? 이렇게 중간에 한번 멈춰서 포토타임을 갔나봐요. 전 여기서 한번 찍어볼게요. 산을 보면서 먹을 수 있는 카페입니다. 야외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앞에 돌이 엄청 많은데 여기가 용리라고 해요. 밑에 파보니까 이렇게 용의 알처럼 이렇게 돌들이 엄청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곳곳에 있다고 해요. 여기가 비슬산 이제 올라가는 입구인데요. 이렇게 올라가면 한 2시간 반을 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진짜 좋은 게 전기차가 있어요. 전기차 타고 올라가면 25분이면 올라간대요. 여기서 하면 되고 편도가 5,000원. 지금 이렇게 발권 중.
지금 비슬산 정상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달성군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 대구에는 유명한 산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팔봉산이고, 그리고 하나는 여기 지금 비슬산인데, 팔봉산은 아빠산이라고 불린다고 하고, 비슬산은 대구의 엄마산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도 합니다. 여기 보면은 되게 신기한 바위들이 많아요. 여기 뽀뽀바위라는 것도 있고, 이런 소원바위, 코끼리바위, 이렇게 바위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게 다 진달래예요. 여기 봄에 오면은 여기 진달래가 다 펴가지고 엄청 더 이쁘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절을 가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신나하셨어요. 지금 짜갈래진 거 보이죠? 네네.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이걸 가져가려고 네. 깨다가 못 깨가지고 놔둔 그 자국이에요. 그 자국이 여기까지 이렇게 보존되어 있는 네. 거예요? 깨다가 네. 안 깨지니까 그냥 네. 놔둔 거예요. 축대가 예. 진짜 사람이 다 옮겼을 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거죠 사실은. 여기 보면 대견사 3층 석탑이 있는데, 이것도 일제시대에 요거를 부셨었는데 다 돌을 세워서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뭐 3층 석탑이 아닐 수도 있다고는 하시지만, 어쨌든 이것도 유형 문화재로 역사가 이제 살아있는 곳입니다. 코끼리 바위. 위에가 코끼리 바위인 건가? 네, 여기를 올라가면 전경이 다 보이거라고. 저기가 이제 천안봉이라서 저기가 제일 높은 데고요. 네. 예, 여기는 아... 그 다음 높은 데. 아, 여기가 진달래 있던 곳이에요? 아, 쫙 끝까지. 아, 있으면 진짜 예쁘겠다. 저 사진이 지금 거죠. 아, 너무 아쉽다. 봄에 다시 와야겠다. 지금도 이쁜데. 30만 평. 여기가 전국에서 가장 넓어. 전국에서 가장 넓고 30만 평이라고 합니다. 이게 전기차인데, 여기 올라오려면 원래 걸어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이 전기차가 한 30분에 한 대씩 있대요. 그래서 이거 타고 올라오면 한 25분이면 이렇게 편하게 올라올 수 있습니다.